이게 얘네들이 계속 주장하는 논지가 뭐냐면 제일 크리티컬하게 아픈 부분이 사실 인종차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계속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이준석이 결례를 했다고 공격을 받는다. 그런 식의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합니다. 아, 이준석이 싸가지가 없다고 공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이든 어르신 양반이 가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앞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싸가지 없게 만나주지도 않고 문제는 그게 아니야. 이준석이 무슨 말을 했느냐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떠든 말의 저의가 뭐냐는 거지. 이게 포인트를 못 맞추는 그 종편의 아저씨들은 나와가지고 싸가지 없다 그래요. 그렇지. 근데 그거야말로 우리 춘천지 팬코애들이나 아니면 이준석 사단이 원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싸가지 없다라는 건 이준석에게 전혀 타격이 안 되거든요. 전혀 타격이 안 돼. 오히려 반말한다, 도움이 인상, 되죠. 그렇죠. 반말한다, 인사 안 한다, 이게 오히려 이준석의 캐릭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준석의 진짜 캐릭터는 뭐냐? 인종차별자다. 제가 그래서 규정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네. 카버드에도 극우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 있어요. 우리가 그 제1야당 대표 시절에 하버드 극우를 봤던 거예요. 그 하버드 극우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때도 무슨 얘기 했었냐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 가지고 뭐, 마이클 샌드. 마이클 샌드. 그거 막 문제 있다느니, 뭐, 마이클 샌드 족도 아니라느니, 뭐 이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 네. 그게 하버드 극우의 일면을 보여주는 건데, 네. 가장 극단적으로 그 사람이 레이시즘을 행한 겁니다. 아하. 인종주의에 인종주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부각시켜야 됩니다. 아마 이준석 딴에는 이게 굉장히 재치 있는 이중 의미라고 다중 의미라고 생각했을 맞아요. 거예요. 이 사람이 귀화했지만 한국인이 아닌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혁신위원장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순혈도 아니고 그렇지. 무슨지도 잘 모르겠어. 그렇지. 심지어 전라도 출신이네.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이중 의미로 썼다고 얘기할 기가 막힌 메타포다라고 생각하고 원래들 그 이중적인 거를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이 하나 건드렸을 때 아니야 다른 의미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늘 빠져나가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는 전라도 사람인 거에 대해서 쉴드 쳐줘. 요건 방어막까지 깔아놓는다. 나름의 계산이 있었던 건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처음에 요거 할 때 인요한 위원장 임명됐을 때 저희가 그렇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껍데기만 미국 사람이지 네. 실제 속 안에는 완전 찐 한국인이다. 그렇죠. 그냥 전라도 순천 태생의 의사하는 보수 할아버지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극단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집사부일체 두 컷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이거예요. 자. 이게 언제냐면 순천에 고향에 이제 같이 가가지고 네. 자기 어렸을 때 네. 저 오른쪽 화면 저 어렸을 때 꼬맹이 때 회상을 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새해가 돼가지고 설날에 세배를 하러 가면 그 동네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자기를 좋아했다는 거야. 좋아하지? 좋아하지? 아니 얼마나 기특해. 그럼. 미국 꼬맹이가 가서 한번 절을 하면은 다른 동네 친구들보다 돈이 많이 나왔대. 아하. 자기는 한번 설날에 세배를 가면은 남들 설날 10배 오는 것 정도의 세뱃돈을 받았다. 근데 이 모든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미국 꼬맹이가 가면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인의 바이브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 설날에 진행되는 모든 거의 맥락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럼요. 세뱃돈 문화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백인 꼬마가 가서 저런 이뻐한다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네. 네이티브 한국인인 거죠, 이게. 그렇죠. 그야말로. 완벽하게 네이티브 한국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자면 그냥 한 2세대쯤 전에 아일랜드에서 넘어온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은 미국인이죠. 그 사람은 미국인이죠. 그렇네요. 당연히. 요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의 바이브도 똑같습니다. 오른쪽에 빠다치라는 거예요. 이국종 교수님, 선배한테 빠다치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국종 교수가 선배로서 그 인유한 교수한테 많이 배웠었다라는 얘기를 옆에 이제 뭐, 출연 패널들이 얘기해요. 네네네. 우리가 이국종 교수랑도 방송을 했었는데 이국종 교수님이 인요한 교수한테 후배로서 많이 배웠다. 뭐 수술하는 거나 이런 거 많이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디다라고 했더니 인요한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이 뭐 이국종이 뭐 나한테 뭘 배워. 사실 나 선배니까 빠다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뭐 기름칠을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선배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기름칠이라는 게 아니고 이국종이 나한테 빠다칠을 한다. 이거는 모든 네. 맥락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뭐라라고 안 하고 빠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더 발음 많이 하는지 알고 있는 거군요. 그럼요. 네. 정말 사실은 마가린이라고 하고 싶었을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빠다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한국인인데 이런 모든 게 완전 한국인인 게 제가 이제 방송 준비를 하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자기 경험을 얘기해 줬어요.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연대 총장실에 그 비서실에서 일을 잠깐 했었거든요. 대학원 네. 때 그때 총장님이 의대 교수였어요. 그래서 인요한 의대 교수가 놀러 왔어 중간에. 근데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이분은 되게 안 가시는 곳이 없구나. 아, 엄청 사람 이렇게 네트워크가 좋고 에너지가 좋아요. 이게 에너지가 센 사람이거든. 193이야, 193. 그리고 막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약간 능청 맞고 이런 게 이제 완전 찐 바이브로 전라도 할아버지 바이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비서실에 일하는 분이 아,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의례적으로 이제 건넸대. 근데 이 양반이 표현하기 우리 아내가 정확하게 들은 표현 이 그냥 그래요? 라고 했는데 야 이가 나왔어 이가 이 그냥 그래요 아니 사실 그냥 그래요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그냥 그래요는 한국어에 대한 완전한 네이티브만 표현할 수 있는 그 바이브거든 네. 야, 거기다 이가 나왔다는 게 이게 진짜 전라도에서 오래 살 이게 조정훈의 태백산맥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전라도 사람들은 이로 모든 감정 표현을 다 한다 이 애가 와서 뭐 저기 뭐야 백인 꼬마가 와서 설날에 세배를 한다 이런 세뱃돈 주는 거고 아이고 이쁘다 이 이런 거지 꼬마가 뭐 수염을 잡아당긴다 이 이게 야 이 진짜 완전 전라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거를 일단 모르면 안 되고 모를 수도 없어요 왜냐면 저 양반이 방송에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비피더스 유산균 광고하는 것까지 보여줬잖아 아, 예. 완전 찐 한국인입니다 진짜 한국인이야 그리고 심지어 방송에 나가서 어저께 이준석이 뭐 영어로 했다 마음 상처 안 받으셨나 그랬더니 자기가 좀 섭섭했다고 하면서 섭섭했다는 표현도 사실 미국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지 없죠. 섭섭한 건 한국인의 표현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섭섭했는데 왜 섭섭했느냐 우리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이고 아~ 우리 아버지가 네. 1926년이라 안 합니다 여기서 아, 예. 26년 군산 태생이고 아. 내가 전라도 출신이에요 아. 근데 나한테 영어로 하길래 내가 좀 섭섭합디다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1899년 목포 태생의 할머니, 26년 군산 출생의 아버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걸까지 알고 하는 게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 완벽하게 알고 연도를 이렇게 딱딱딱 짚는 물론 이제 아버지 연도에 정확하게 기억은 하겠지만 할머니부터 이렇게 쭉 나열한다는 것 자체가 요게 공격 용도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공격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나한테 영어로 이야기한 거, 이거 마치 영어로,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에서 뭐 미국 본토인은 어차피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다 지금 말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디언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다 보호구역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오래 미국에서 털을 잡고 살았던 이탈리아 출신 미국인이 한국인을 보더니 한국인은 이미 4세대 전에 와서 완전히 정착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어 한국인? 나 한국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완벽하게 영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대고 한국어를 쓰고 짓거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당신 우리 이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뭐 미국 하원의장이 백인 남자인데 그 뭐 무슨 예를 들면 한국계 미국인 정치인을 두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했다. 진짜 아, 자기가 뭐 연대 어학당에 한 2년 있어가지고 한국어 좀 잘한다면서 어차피 좀 배웠지. 당신은 우리의 일환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바로 그 자리로 엄청난, 직 내려놔야 돼요. 네.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맞아요. 엄청난 인종차별이고요. 이게 인종차별이에요. 네. 우리가 인종차별이 뭐 흑인한테 깜둥깜둥 이러는 게 인종차별이 아니라 우리의 집단 안에서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을 밀어내면 인종차별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별의 이유가 인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니까 너는 그렇지. 우리랑 같이 갈 수 없어. 근데 딴에 기가 막힌 건 딴에는 마삼중이 저걸 제칠합시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요런 상황이 또 정확하게 그 우리 가위 형한테도 있었어요. 그 관계자분이 저한테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Steve, you are not welcome. 영어도 졸라 짧게 했네. 널 환영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야. Steve, Hugh 형한테 네. 병무청 직원이 선을 그은 거죠. 야. 저거 약간 애매하다, 근데. 저거는 네.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약간 애매한데, 저거는? 저거는. 저거는 그냥 유승준 조롱. 아니 우리 지금 이제 그 익현이 분께서 좀 전에 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준석이 살아온 세월보다 더 길게 한국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저분이 한 두 배 될 거야 맞아요 한 두 배 될 거야 한국이 너보다 더 오래 살았어 그럼 그런 식으로 태도를 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놓치는 게 뭐냐면 네. 왜 제가 저 부분이 이준석과 그 패거리들한테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저 패거리를 추종하는 사람들 소위 이제 준천지들은 우리 대장이 힙한 사람이고 빠른 사람이고 선진적인 사람이고 문명인이기 때문에 비문명인이고 무식하고 이중적인 뭐 국힘의 그
꼴통 보수 할배들을 참교육해 한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내가 모시는 대장이 레이시스트고 네. 이 백인 할아버지라는 거를 걸어가지고 저렇게 조롱을 한다.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왜 못 받아들이는 거냐면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백인을 인종차별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잘 없어요. 잘 없지.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조나단만 인종차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안소미도 우리가 인종차별할 수 있어요. 전소미, 왜냐면, 전소미. 전소미. 안소미 누구야? 안소미 개그맨. 안소미 개그맨.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춘천지 애들도 알아요.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동남아시아 사람들만 인종차별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소수거나 우리가 밀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인종차별할 수 있다는 걸 얘네들도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 대장이 그런 짓을 한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니네 대장은 그런 짓을 했단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방어와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상한 논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 나는 오늘 이기인이 심지어 인요한 유엔정보고 이중국적을 사용하고 영어가 모국어다. 아. 이런 논리를 대는 걸 보고 야,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 저게. 사실은 이기인 씨도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실드해준 건 기억하는데 본인도 차별을 많이 느끼셨으면서 예를 들어서 연세대 뭐 원주 캠퍼스다 이걸로 다른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기인 씨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동참한 적도 없고 그런 논리를 굉장히 반대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같은 공간 내에서 분리돼서 차별받은 적 있는 사람이 그걸 실드한다시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꾸 우리가 뭐 인류한 쉴드 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아니 쉴드가 아니라 인종차별을 얘기하는 것과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아니 그럼요. 네. 아 그리고 이준석 대표 공격하는데 인류한 편들 못해. 맞아. 잠깐 들 수도 있는 거지. 아 이건 조롱이죠. 내가 빠다칠 좀 한 거예요. 아 떴습니다. 아 손이 손이 떴습니다. 아, 요거는 조롱이야. 야, 보석금 8천만 원. 보석 안 되겠니? 사실 우리도 진심으로 조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서 조롱합니다. 아, 그럼요. 그런데도 재능의 현격한 차이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조롱을 해도 진짜 이거는 찐텐. 진짜 진심인 사람들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아,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아, 우리가 아무리 조롱해도 이것까지는 못 간다. 아, 네. 사실 이건 사실 근데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선을 없는 금도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인간이냐 네. 금수냐. 그렇지. 이 금수의 경계라고. 우리나라 아무리 금수강산이지만 이게 진짜 금수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썸네일 단 한 장으로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조롱을 무화시킬 정도의 파워입니다. 네.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자, 인종차별로 고졸 위기 단독 이준석 하버드 학위 박탈 요청 인류한 이준석 부모님 면담 신의 한 수. 자 여기 저희는 이런 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학사모 쓴 사진까지 저기다가 박아가면서 그리고 저 이제 실제 내용을 보면 뭐 하버드 학위 박탈 위기 이거는 자기들이 하버드에 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졸업생이 이렇게 인종차별하고 있다 메일을 보냈으니까 하버드 학위 박탈 위기라고 써놓고 가장 꽂히는 부분은 저 빨간색으로 이제 딱 강조해놓은 인요한 이준석 부모님 면담. 이거는 진짜 난 어쨌든 다시 말씀드려 저런 조롱 방식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저기는 정말 준석이 형이 저걸 반드시 봤을 거거든요. 난 무조건 봤죠. 왜냐면 제보를 너무 많이 했을 거야. 네. 왜 봤는지 아십니까? 왜요? 저기에 답을 했습니다. 아 답을 또 했어? 내가 나이가 이제 40인데 내일 모레 무슨 부모님 면담이냐?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이제 부모님 면담이 아니고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네. 만나고 싶으니까 여기저기 연락을 했는데 안 만나주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전화를 했다. 네. 아, 하지만 썸네일만 보면 마치 인요한 애가 사고 치니까 부모님 만난 것 같잖아요. 야 준석이 엄마 모시고 와. 너 내일까지 엄마 모시고 와 너. 야 우리가 아무리 조회수가 달달해도 네. 저런 조롱은 하면 안 된다. 아 그럼요. 아, 저건 안 되죠. 선을 지켜야 됩니다. 저건 너무 금도를 많이 넘는 거예요. 저희가 가져온 이유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절대로 저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저건 안 된다. 네. 조롱해도 그만 뛰어 임마. 진짜 저거는 신의 한 수 정말 잘못된 겁니다. 참을 수 없어요. 안 아 근데 잠깐만 나 아까 본 그림에 뭐가 글자가 하나 생각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보면 안 돼요? 그렇지. 아 우이뉴스 단독 이번 하버드 이준석 하버드 네. 학위 박탈 요청. 아 이준석이 저기 학사모 썼을 때는 꽤나 슬림했군요. 아 그럼요. 그래. 누구나 나이를 들면서.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저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네, 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버드 들어가기 어려워요. 졸업하기도 어렵고. 아, 그럼 그렇죠. 엄청난 능력이